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재건축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머니에스 신유진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윤 공약 안전보다 주거 환경 개선 국민의힘 재건축 장벽 제거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게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표명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을 감싸는 건 아닙니다만 제목 자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윤 공약 안전보다 주거 환경 개선 여기까지만 보시면 윤석열 당선인이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안전보다 주거 환경을 더 중요시하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안전진단 기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주거 환경의 비율을 조금 높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 결국 어찌 보면 재건축을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 보니까 안전을 등한시하는 건 아닙니다. 재건축이 빨리 되면 빨리 새 아파트가 되니까 어찌 보면 안전을 또 지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혹시 오해하셨다면 오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사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완화를 시작으로 관련 장벽 제거에 본격 나선다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 그 항목의 비율을 조금 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내용은 제가 실제 그 법안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2022년 3월 11일 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제 조수진 의원 외에 10인이 발의를 한 거죠. 이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장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장비법,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 도정법을 일부 바꾸자라는 거죠. 한번 내용을 보시면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의 항목 중 일부 그리고 안전진단 제외 대상 및 안전진단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이영에 위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건 조금 단기간에 조금 빠르게 실행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나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경우 그 요건 및 기준 등에 따라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재건축 가능 시점이 달라져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에 맡겼던 부분들 그 중에서 일부분은 법률로 좀 올려서 법에서 규정하자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실제 기존 법안과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이 만약 실행이 된다면 이 개정안은 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물론 법을 바꾸는 거니까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야겠죠.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의해줄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한번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행법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죠.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데 3호를 보시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라목을 보시면 이렇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을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넘겼단 말이죠. 기준 자체를. 근데 이걸 이제 새롭게 법을 신설해서 이렇게 신설을 해서 그 기준을 그냥 법률에 상위 법률인 이 법률에 규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시군 기본 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사실 이러한 것들은 원래는 대통령령에 있었던 건데 이걸 그대로 법률로 좀 옮겨오자라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제12조에서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이 항목에서 3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 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역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법에서 규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부분을 주택 단지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신속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속하게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굳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말고 그냥 법에서 안전 진단을 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할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또한 가지는 이제 화재 쪽인데요.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속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지 않아서 굳이 안전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법에 규정을 하자라는 거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당연한 얘긴데요.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뭐 당연히 당장 지금 집이 무너졌는데 이거를 안전진단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빠르게 재건축이 돼야겠죠. 이런 것들도 법에 규정을 하자라는 거죠. 6항을 보시면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건 바로 2호가 해당이 되겠죠. 2호를 보시면 주거환경 중심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제1호에 따른 구조 안전성 평가 대상 외에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비용 분석 분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안전진단, 바로 이 안전진단의 경우에 구조 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전체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구조 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50%거든요. 전체의 절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아파트가 곧 쓰러질 것 같지 않다면 재건축이 진행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가중치를 조금 낮춰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안전을 뭐 등한시하는 건 아니고 다른 쪽에서 비율을 높여서 재건축을 빨리 진행시키는 거니까 헌집이 빨리 새집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낮추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이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입니다. 항목은 구조 안전성과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비용 편익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진행이 되죠. 과거에는 이 구조 안전성이 20%, 박근혜 정부까지 이랬었죠. 그리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가 30%, 주거 환경 40%, 비용 편익이 10%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2018년 제 기억이 맞다면 3월 5일부터 이게 이제 개정이 됐었는데요. 바뀌었는데 기준이. 그래서 이 구조 안전성이 현재는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중치가. 그리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가 25%, 주거 환경이 15%, 비용 편익이 1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바꾸자라는 거죠. 물론 이 법안 발의안에서는 지금 구조 안전성을 이렇게 30%로 낮추자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내세울 때는 구조 안전성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낮춘 비율만큼을 다른 쪽에서 올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서 25%에서 30%로 상향을 시키고 이제 주거 환경 분야에서 현재 15%를 30%까지 올려서 뭐 쉽게 얘기하면 좀 살기 불편하다면 그런 것도 인정을 해줘서 빠르게 재건축을 할수 있게 해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안전진단 기준은 현재 앞서 제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위임 행정 규칙을 보면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법률에 상향을 시키자. 좀더 높은 단계로 올려주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번 3월 11일 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핵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 재건축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의 공약을 내걸었었죠. 첫 번째는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부담금을 조금 줄여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이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부분은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잡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에 반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과 이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이건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라서 이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이른 시간에 단기에 실현이 가능한 공약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계속 살펴봤던 부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외 10인이 발의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장비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 첫 번째 부분이죠. 이 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하향시키는 것. 공약에서는 이 구조 안전성 부분에서 현재 50%에 차지하는 가중치를 30%로 낮추고 그러면서 설비 노후도 부분과 주거 환경 가중치를 좀 더 올려주겠다. 앞서 표에서 보셨죠? 그게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 부분만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는 것, 이 부분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발의했죠. 자, 이걸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데 이걸 왜 법률로 만들려고 했을까? 이 30%를 단계 올려서 이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가결돼야 실행되는 건데 왜 굳이 어렵게 법률로 바꾸려고 했을까? 물론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시행령을 개정하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 색깔에 맞게 이런 기준들이 바뀔까 봐 아예 그냥 법률에 구조 안전성은 무조건 30%야 라고 못 박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오히려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재건 쪽을 뭐 활성화시키는 것에 되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법률로 상향시켜서 규정을 하려고 했고요. 물론 이제 이번 그 개정 안에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중에서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성능이 더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소방시설을 완비하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면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이런 것들은 뭐 워낙 급하니까 상황이 급한 거니까 법률로 규정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것을 굳이 법률로 올리는 것과 그리고 그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을 분명 이 시도조례에 나와 있는데 뭐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런 것들을 왜 또 굳이 법률로 못 박으려 할까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제가 시간을 더 두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바로 드는 생각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정권은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본인이 내세웠던 그 공약들 이 중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과 이제 법을 바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협치를 이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지켜보는 것 그리고 시행령을 바꿔야 될 부분들을 빨리 개정시키나 라는 것들을 지켜보신다면 또 굳이 그런 것들과 관계가 없는 분들은 또 보는 재미가 있을 거고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은 초미의 관심사일 거고 또 거기에 맞게 재테크 방향을 잡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